일단은 이분 말이죠. 네. 예, KBS 야. 스포츠 중계 방송의 레전드 아나운서 최승범. 우리 선수들 오늘 금메달을 하나 추가해서 기쁜 날. 볼만한 경기. 한국의 득점. 12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명승부 오늘 스포츠 중계석에 함께했고요. 그윽히 풍겨오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 오늘 이제 견제되는 팀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다 적이다. 적이다. 반칙이죠. 이게 아나운서 특집이라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들만 이제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무슨 외세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아나운서 아닌 분들하고 외세와 결탁을 했다. 저기 보니까 같이 앉았네. 장웅 아나운서, 뭐 김성근 아나운서. 사실 뭐 전국 노래자랑에서 저랑 이렇게 상대가 안 됐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요요미랑 같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바로 스포, 바로 갑니다. 그래요, 이건 경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제 보시면 다 둘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혼자만 혼자 나오세요.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죠. 유일하게 가수세요. 저희 중에. 아니 가수가 아나운서 팀에 왜 나옵니까? 저희 나오면 안 돼요. 가수라서 참 이상스러워. 지난주에 이제 또 그 왕중왕전 저는 이제 외롭게 이제 출전하는데 혹시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가수는 또 있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하면서 만나봤는데 파프레스텔라가 저를 보고서는 네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러기만 했지 뭐. 그러니까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막 장웅 장웅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노래 연구하다 보니까 그 포레스텔라의 찐 팬이 또 등극을 했잖아요. 예. 아니 왕중왕전할 때 화음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포레스텔라의 편곡자님이 편곡을 해주시고 포레스텔라가 2절에 살짝 뭐야? 예, 살짝 화음 넣어줬어요. 아, 진짜. 하우스까지 했어라고 하니까는 강승희 씨가 너무 큰 소리로 뭐야? 야 오늘은 뭐야 안 하는 거야? 선배님한테 뭐야 왜 말 안 하는 거야? 아니 선배님들 이렇게 다들 치사하는 줄 몰랐어. 음악도 인맥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언제 인맥이 없으면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누가 억울해서 살겠나? 동무도 그렇고 야 내가 어때서? 아 그러면은 내가 어때서? 뭐야 둘이 아나운서분들이 이렇게 싸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되게 따뜻한 아나운서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오늘 판정단 분들에게 슬쩍 들어왔거든요. 네네. 뭐냐면 투표를 좀 해달라. 아, 점수를 안 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대요. 네. 돈을 기억해 주세요. 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빴다. 최순 머니예요. 다들 노래 연습하는데 계속 여자분 장실에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최승돈 아나운서의 어떤 돈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압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최고참의 권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권위나 이런 게 없어서